인천 지역 박물관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올해 활동을 돌아보고 박물관의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사단법인 인천광역시 박물관협의회는 인천 베스트 웨스턴 하버파크 호텔에서 회장 능화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15주년 기념 2022 인천 박물관인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서는 인천 박물관협의회 창립 15주년 기념 세미나가 열렸고 인천 지역 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박춘순 헤드뮤지엄 관장 등 10명에게 인천광역시장상과 한국박물관협회장상 등이 수여됐습니다. 금년에도 인천 박물관인 대회를 개최하고 협의회 15주년을 맞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숨가쁘게 지난 4년이 흘렀습니다. 인천광역시 모든 박물관의 발전을 기원드리며 지역 문화의 척도에 앞장설 수 있는 박물관 협의회로 거듭 태어나기를 소원하겠습니다. 이번 인천 박물관인 대회가 박물관 협의회 구성원 간의 단합의 유도하고 발전의 의견을 수렴하는 화합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인천광역시 박물관협의회장 능화스님과 조한희 제12대 한국박물관협회 회장 당선자, 박암종 한국사립박물관협회 회장 등 150명이 참석했습니다.